아니었어. 다구라였어. 진실이 쫓 속여왔던 모니터 속 모든 댓글들이 좌중댓글이 짜고 치는 점당 우카카 코스톱이었어. 어우 출판사들은 나무 저기 저 늠름한 건물 안에 너무 잘나가는 정치인들들랑 날아가주 지들끼리 세상을 주물러 거리려유. 더루킹 아재와 있던 지식 고장 네이버 댓글 조작 추천수 조작 사건 터지니까 문바 전능하듯 깜짝 댓글로 빨간 세상 만들려고 깔짝 수법 좀 보소 댓글 20개까지만 제한 휴대전화 150대 돌려가며 해소 댓글 조작 해석한다 오사카 오사카로 위에 두면 매크로 유레카 출판 하지 않은 출판사 입출금 내역은 빼곡하게 쓴 누름나무 월세 감당 의문 500만원 넘는 월세 다 냈다 소문 아 똑꼬리 자르라고 지령하냐 아 집까지 밤새도록 쫙 붙이고 조작질하네 너희 문바 조작 기들 하는 짓은 고작 총표 찍고 댓글 조작질인데 인맥 좀 보소 안모시 유모시 윤모시 노모시 꼰대들 죄다 꿀빠는 진노 알고 보니 니들 당원 적화된 놈과도 연락을 나눈 정황까지 포착했다 뉴스가 나올 때까지 반성은 하는 이 교접하지 직원 4-5명 주말에 느름나무 찾은 놈들은 20-30명이 많은 비용을 대체 어디서 구해 촛불 꺼졌냐 태극기로 진상 규명 보안 걸린 USB 비스콘 모드 시크릿 텔레그램만 이용해야지 지키면 우린 족되는 거네 오사카 송영사 자리로 드루킹이 저렇게 개빡쳐 하는 거 보면 니들끼리 자리 갖고 나눠 처먹다 배탈 뉴스 틀면 죄다 586 꼰대 좌파 댓글로 여론 만들려던 문바들 빨리 잡아치우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돼 문바 조작당 아냐고 하는 연락 주고 받은 새끼는 모른 척 놀이네 연기사 너랑 나는 문자 100개 문자 내용만 해고지 30회 이지테어 레그램 대화 창행 기사 제목 주소까지 존재 너는 화재 몰고 다니는 문 화재 측근 인사 활활 탓해 관련이 없을 수 없으니 다같이 수상 후보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도 수상 넌 끝났어 문화재랑 만났던 시간 문자 대공개하자 식별 못한 검은 집 어중이 엄질리 교주 아 땡큐 베리 감사 니들 병신 사칠 덕분에 늘어나 쓰레기 정보 차파 586 실체가 윗대거리들도 댓글 조작 보고 받았어 적화대 치들 연관 있다는데 캠페인은 당연히 조사라니 너무 조급해 마제도 생각이 스테니 언젠간 노란 리본 달고 깨끗한 면상하고 뒤론 더러운 짓 했었던 좌파들이 뉴스 메인 장식하면서 문바 병신 동대가리 새끼들은 멘붕하게 해줄 날이 곧 올 거다 What up?